때는 저기 뭐냐 저 불꽃도 안 쏘더니 내가 나오니까 쏘는 거 봐봐. 사람 차별되면 헛다니까. 맞아. 아, 나는 진짜 재수 없나 봐. 예. 아유 감사드려요. 어 고맙습니다. 아, 지금 우리 단장님이 하필이면 이럴 때 바꿔주고 지랄이야. 그래도 이 갔다가 거기 갔다가 오는 사람 내 진짜 저 끄터리 다 물어 뜯어버릴 거야. 무슨 끄터리? 저 꼭지 끄터리. 이럴 때 노래도 하고 있자. 이번에는 네 개짜리 하고 있자. 예, 가시는 분은 가셨다 또 오시고 또 올해가 몇 해예요? 우리 물집제가 11회. 자 11회 우리 장흥 정남진 물축제를 오늘 또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축제 정말 이 물축제가요 비록 11회밖에 안 했는데 엄청 많이 알려졌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깊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맞지요? 맞지요? 나는 장흥이 아닌데 여기 물축제 구경 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장흥이 아닌데 봐봐 벌써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잖아. 하자 보러 왔어요. 물축제 보러 온 거 아니고 이쪽에도 그러시고 이쪽에도 네, 봐봐요 이렇게 알려진 거야 벌써. 네, 우리 지역 축제는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야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려면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질서도 잘 지키고 이런 공연 문화도 정말로 네, 공연 문화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즐길 줄 아셔야 되고 또 특히 품바 공연을 보시고 엿두만이 사 먹어야 되고 맞지?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줘. 내 말이 맞으면 이야 다 엿 먹을 사람들이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지가 끝나겠지만 언젠간 끝나겠지만 계속 속었어 그죠? 네. 저의 네, 우리 저 우리 그 우리 단장님이 있죠? 우리 저희 우리 단장님은 고향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보성 맞지요? 예, 네, 전라남도 보성군 옹치면 무슨 니죠? 무슨 니? 삼거리 집입니다. 네. 어? 옹치면 무슨 니요? 막걸리? 저지라요. 막걸리 드시면 취하리. 야, 좋았어. 나 잘한다, 그치? 예. 아, 저 신랑 없는데요? 아닌데? 뭔가 오해를 하시나 본데? 저는 혼자 삽니다. 넷, 둘, 다! 아직도 써요. 노래 갑시다. 고 있지? 네 곡짜리 가자, 네 곡짜리. 알았지? 못 잊을 건 처음부터 갑시다. 자, 박수 치면서 가세! 치! 저쪽에 폭주 우리 불꽃놀이 구경하시는 분은 구경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예 좋고
잘했어. 내가 다 잘하는데 이 뺑뺑이만 못하네. 이거 사모님 깊대기를 빨아드릴까요? 저 꼭 이것만 못하네. 이것만 다 잘하는데 내가 내년에는 어? 그 집 앞 하나 찍으라. 내년에는 어이, 그래 아무나 저 오빠는 아무나 붙들면 돌리는구나. 침대 위에서 돌리게 해야 되는데 지랄하고 여기서도 침대 위에서는 내가 잘 돌려. 좌삼삼 우삼삼 이런 거 잘 돌리는데 여기서 그 침대에서는 저 오라버니가 못 돌리게 생겼다. 그치? 고장나게 생겼잖아. 딱 봐도. 네? 죄송해요 오라버니. 네, 내년에 돌려줄게. 내년에 좀 있다가. 아니 안 나와도 괜찮아. 자꾸 돌리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노래하고 있을 때 이거 돌리면은 내가 이 메들리는 가사 까먹으면 지랄이요. 믿음 못하면 지랄이요. 스티 나가거든. 그래서 하여튼 눈 마주치면 자꾸 돌리려고 그러니까 이쪽을 봐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왜 저기만 보고 여기는 안 보냐고? 그걸 오빠가 몰라서 물어. 얼굴이 무섭게 생겼잖아. 염병을 알았어 볼게. 이번에는 저 뒤에서 그지 밤인지 뭔지를 아까부터 초저녁부터 신청을 했어. 가봅시다 한번. 내가 신청한 거 해드릴게. 언니 지금 춤춰? 지금 들어가네? 예예. 아, 여자 다리는 저 정도는 생겨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이 다리가 저 정도는 생겨야지. 그럼 집 질 때도 터틀해 보이잖아. 땡겨가지고 해? 응. 오빠 큐 가자. 땡겨. 아 땡겨지고 나오려고 그랬냐? 뭐야? 뭐야? 이따가 고마워. 나 빛으로 나와 내 자고
그래도 여기 공연하는 우리보다 여러분이 더 더울 것 같아. 왜냐면 사람 속에는 우리 36.5도라는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에 얼마나 이 안에가 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박수 쳐주고 함성 쳐주는 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 박수만 치나 여기서 돈도 써야지. 저 시부랑만 물건 팔아야 물건 팔면 그거 사야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많이 웃어주니까 감사하대요. 그죠? 이번에도 한 번 더 해드릴게. 신나게 놀으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진성씨의 희야, 뭐 가지마, 그리고 또 뭐 달래강, 또 뭐 있더라? 광대는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라 평생 유행하지. 내가 광대 아니야. 풍각쟁이, 그리고 항구의 남자, 그리고 또 뭐 있냐? 인생이라는 노래 또 인생. 광대 해주라고요? 풍각쟁이. 그래. 내가 보기엔 오빠 네가 풍각쟁이 같더라. 아니 생긴 거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같이 생겼는데 어째 저렇게 까불고 잘 놀아. 진짜. 예. 예. 오빠 풍각쟁이 해줄까? 저기서 지금 어디서 왔나? 떼거지로 왔잖아. 아마 휴가를 일로 온 것 같아. 그죠? 그러면 풍각쟁이 광대 그거나 같은 맥락 노래야. 우리들이 이 시대 마지막 광대이자 풍각쟁이이자 또 뭐요? 항구의 남자요? 예. 그래. 저희들입니다. 풍각쟁이 한번 해드리고 광대 또 하나 해드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박수와 함성, 박수와 함성 하세!
우리, 그러니까 우리만 풍각쟁이가 아니라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풍각쟁이에요. 연마살이 꼈으니 날 더운 뒤 집에서 에어컨 안 틀고 집구석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고생하고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맥상통이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는 옆 팔아서 좋고. 나 진짜 말 누가 그래도 나 말 잘한다 그러는데 진짜 잘하네. 그리고 아까 애기야 내가 애기한테 이런 걸 받아도 어른들이 좀 반성 좀 해야겠네. 얼마나 어른들이 안 주면 애기가 돈을 주네 세상에. 에? 애기야 고마워. 애기라 그래서 미안해. 내가 이름을 몰라서 애기라 그랬네. 이름이 뭐야? 최가은. 아우 이름도 이쁘네 세상에. 가은아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 이 언니처럼 이런 사람이야? 너는 가수 된다고? 이것도 가수요. 네가 보기엔 내가 뭐 같아? 거지 같다네. 공주. 아 그래 고맙다 야 그렇게 말해줘서. 네 눈이 이쁘니까 이쁘게 보인 거야. 여기 있는 어르신한테 물어볼게. 내가 뭘로 보여요? 뻥치시네. 공지로 가. 가수야? 고마워. 잘 있었어요? 네. 에이, 보고 싶었지요, 나. 네. 에이, 작년에 그 만났던 고기로 나오면 돼요, 또. 에이?